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또 믿음은 믿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들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약하다 약하다 믿음이 없다 없다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가 구하는 것이 가짜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믿음을 구합니다. 뭐에게요? 자동차에게. 이 차가 갈만한가? 그것은 괜히 지나가는 차에게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일생 동안 있기를 바랍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면 이 믿음은 시험해야 되겠고요. 시험 받아야 되겠고 그렇지요. 물건을 사면 가격표가 붙어 있는지 개런티가 있는지 그 다음에 환불 조건이 있는지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얼마나 입을 수 있는지 가격 대비 효용성이 있는지 다 따져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보장된 거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봐요. 왜 봅니까? 왜? 내가 하지도 않을 것, 사지도 않을 것,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걸 내가 그냥 시장 조사합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 살아나고 천사가 되었다, 사탄이 되었다.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 없으면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옷이고 내가 살 물건이니까 내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 말하지만 믿음이 분명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사람을 보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에 이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고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을 도와줄 방법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데 나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 사람을 도와줄 의료진은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죠. 분명히 나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물건을 따지는 것은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나의 몫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는 나의 몫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십자가를 검증하고 믿음을 검증하고 부활을 검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검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위험부담을 같이 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진주를 사고 그 주님의 나라를 사서 내가 거기에다가 내 이름과 내 삶과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지와 방향성을 걸고 거기에다가 나의 이름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마음 교회에도 내가 교회를 정하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의 이 지체이지만 그러나 보이는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되었다면 거기에 나의 이름과 나의 목과 나의 책임과 그리고 나의 삶을 같이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입니다. 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고 내가 속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옛날에 박노자 교수 러시아에서 귀화한 한국으로 귀화한 그래서 우리보다 한국말 더 잘하는 박노자 교수라는 지금 오슬로 대학 교수로 있는 분이 있어요. 그가 아주 쓴 제목이 썩 기분 좋지 않은 제목이 뭐냐면 당신들의 대한민국이에요. 당신들이 안달복달하는 그 대한민국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썼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대한민국.
당신들의 한마음교회예요? 니네 한마음교회? 그게 아니고요. 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내가 받기 위해서 받은 선물입니다. 세상 없는 거라도 내게 필요 없고 내가 받자는 거라면 뒀다가 포장도 풀지 않고 뒀다가 누구에게 토스하기 위한 거라면요 그건 선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토스이죠. 믿음은 두렵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걱정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제일 의심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이 말은 모순이고 틀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믿음을 자기가 갖기 위한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예. 아무리 나쁜 물건이라도 이걸 내가 쓰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도 내가 쓸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 고난주간에 교회 예배에 우리 부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섬기는 여러분들, 성찬의 배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찬양대 여러분, 안내를 쓰시는 분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부조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내게 필요한 선물을 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의 집례자이니까 나는 30년 믿고 그리고 성경 공부했으니까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나 보고 내가 어슬렁어슬렁 교회에 갑니다. 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양식을 채워 그리고 그 믿음이 내게 필요해서 주님 앞에 절박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우리 자녀에게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로 표류해버릴지 모르니까 그들의 배가 어디서 난파해버릴지 모르니까 한사코 결단코 주님의 생명말씀을 심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눈물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주일 평생 동안 휴가 가서 부활의 말씀 한 번도 못 듣고 지나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 말씀 휴가 다니다 한 번도 못 듣는 인생이 될 겁니다. 다 그런 거라고, 교민들은 그런 거라고, 해외 살면 그런 거라고, 요즘에 세월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한겨? 경축신자처럼 인생을 살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의 말씀 담겨있는 게 하나도 없고 요즘 한국의 대선주자들이 검증하고 난리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겠어요? 육법전서를 다 외우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정책의 모든 것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두머리가 될 사람이니까 알 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정없이 털리고 있는 중이에요. 당연히 하죠. 다 모르니까. 그래서 사자 같은 눈으로 국민과 언론들이 이것저것 캐고 그리고 들추고 그러다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답이 있을 거예요. 그때 순장한테 전화할 겁니까? 네? 예수님, 저 할 거 많았거든요. 제가 이딴 성경 구절이나 몇 구절 외울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예,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 큰 구원을 얻은 우리가 말씀 여섯 절 외우는 게 우리가 부담스러웠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신자답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기에 합당한 몸과 성품과 구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등불로, 제사장 나라로, 모델하우스로, 그리고 나그네 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제사장으로 기준된 백성으로 너희를 세웠더니 참 감람나무 씨앗을 심었더니 들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구나.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가요? 도서관에 있는데 누가 오더니 히브리어 성경을 딱 들이대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석 좀 해달래요. 그거 나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막 실망하더니 저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분은 저보다 1년 후배였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딱 보기에 공부 너무 잘하게 생겼었나 봐요. 좀 그래 생겼죠. 뭐 성품은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공부는 되게 잘하게 보였나 봐요. 그리고 뭐 좀 그런 소문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히브리어를 여기서 여기까지 해석해달라고 딱 하는데 막막해요. 뭐 읽을 수는 있겠는데 사전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잘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당신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후배가 나이는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때 보니까 제가 그 시절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뭐 철학책도 있고 사회과학책도 있고 인문과학책도 있고 그런 것 많이 읽었었는데 예. 막상 성경 히브리어 그때 막 배우고 있었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어나 몇 개 외우고 그러고 있었는데 누가 갔다 와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해석해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거기서 누가 설마 나한테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영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처럼 이병철 씨가 남긴 마지막 그 질문들처럼 천국에 대해서 당신 안에 있는 확신이 뭐냐고 말씀을 펼쳐서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몇 가지의 말씀이 남아있고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내가요 하필이면 고난주간 부활주간 항상 휴가를 다녔고 출장을 다녔거든요. 제가 그 말씀만 딱 모르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부끄럽게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말씀을 퍼나르는 말씀을 나르는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교회의 그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 그들의 믿음은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서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이루어질 모습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은 그 부활을 다시 요약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사도와 그리고 초대교회는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2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Nach der Schrift.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광야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새 창조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실행되는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정된 컨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개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오백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부활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것을 인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행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다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살고 영원까지 살게 될 겁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그리고 요한 1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되므로 우리 안에 시작되신 그 주님의 형상이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다 이루어질 겁니다. 파일이 완성이 안 되고 100% 다운이 안 되고 열리는 법이 있나요? 100%가 와야 열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은 100%일까요? 50%일까요? 60%일까요? 100%라는 거예요. 100%. 100%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할인권이라도 얹어서 100% 채워가지고 들여보내잖아요. 어디 공연 가는데 초대권이라도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자격이니까. 자기 좌석번호 적혀져 있는 거 초대권이라도 아니면 할인권이라도 어쨌든 100% 채워야 내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공연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은 주님께서 시작을 주도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이루어졌고 주님은 앞서 달리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슬픔과 애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갈리로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자.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산에서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내리시고 주님의 나라의 설계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입히울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그리고 약속한 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경계를 넘고 대륙을 넘고 불가름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하지 못했던 걸, 알렉산더가 하지 못했던 것을, 세상의 언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믿는 자에게 같은 표적이 따르리라 새 방언을 말하고 그들은 독을 마시고 뱀을 짚고 그리고 불가능을 넘어서고 그리고 매를 맞고 죽음 앞에 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게 하고 그 약속의 컨셉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신다. 내가 할인권 이만큼 쌓아뒀거든. 초청장 아직도 이만큼이나 했거든. 걱정하지 마. 다 채워가지고 가지고 갈 거야. 너희들이 나오면 돈과 그리고 대가가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게 될 거고 마지막 날에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거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린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버려무나. 그랬더니 153마리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우리 제자반에서 특송을 했는데 사진을 보더니 우리가 뭐 같냐고 제가 물고기 같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 어획고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물고기들. 153마리는 그래서 열방과 같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방과 같아요.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오늘 바울사도는 내가 만삭되지 못한 것과 같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영등포로 갈까 종로로 갈까 헤매던 인생에게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함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11절까지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12절에서 34절까지 그리고 몸의 부활이 35절에서 58절까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은 죽은 자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과도 역시 같아요.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모두 다 마치 앨범책이 이제 영원한 도서관에 꽂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앨범대로 아니면 필름통 그대로 우리는 영원히 폐기 처분하지 않는 영원한 보관실로 가게 될 겁니다. 그건 보관실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되 그러나 우리는 몸의 부활, 즉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뭐냐? 오늘 바울사도는 얘기하기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생선도 드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체입니다. 새로운 육신을 입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심장을 이식했어요. 그리고 콩팥을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대장, 소장을 한 절반씩 잘랐어요. 간도 좀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귀는 소머주 귀로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다리도 팔도 하나도 의족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 몸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 별로 없어. 예? 그럼 여러분 몸이에요,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영혼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심장을 이식해서 바꾼 사람은 영혼이 없어진 거죠. 아니요. 그래도 자기 모습 그대로 있더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육체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육체의 진실은 아닙니다. 육체는 나를 드러내주는 증명사진과 같은 거예요. 즉 나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육신, 나의 기억 그대로 가지고 살아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의식 가지고 영혼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불신앙과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폐기 처분 될 겁니다. 중학교 가면요, 초등학교 때 갖고 있던 거 구구단 외에는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도 한번 다 폐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게 아마 기억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억은 되지만 그러나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기억을 우리가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롭게 주신 정체성은 그대로 가지고 갈 거다. 정체성은 있으나 모든 것은 다 새로워질 거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버려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두려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끝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끝이에요. 지금 내 이 육신, 이 영육의 육체는 벗게 될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기억과 내 마음과 생각들도 이제 거기서 벗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했던 나, 주님이 생명 주셨던 나, 주님이 구원했던 나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몸의 부활의 진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고 씨앗이 열매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꽃의 뿌리가 그리고 꽃의 그 모습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육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고요. 우리의 퍼스널리티도 변형되고요. 우리의 기억력도 쇠하고 우리들의 육신은 점차 벗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벗어지지 않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버릴 수 없는 것,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내 안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분명한 확신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벗어져 버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무기로 삼고 독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57절 58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던 언덕이 무너지고 믿던 일들이 끝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떠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 것이며 그리고 절망하지도 말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참포도나무 예수님 접붙여서 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저 나르며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 회개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우리에게 주님은 역시 그렇게 책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말씀 안에서 내가 다 약속하였거늘 너희가 눈앞의 일에 미혹되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구나. 고린도후서 4장은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였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애통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고 계십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진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방하도 버린바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겁니다.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안에 예수의 죽음이 있으니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하여도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과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해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저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되어 아버지 변화된 몸으로 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 생명은 그대로 있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아버지 속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버지 100% 되어서 입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0%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으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으니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다시 사심을 내 몸 안에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감격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